올해 첫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중앙회의가 중앙청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괴뢰가 한반도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를 우원한다면 이른바 인민해방전쟁 노선을 위한 모든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경비 방어의 임무뿐 아니라 환상적인 평화론 등 안보상의 주약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 단합으로 총력안보 체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11개 유공부대와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 소장 등 22명의 유공자를 표창하고 김영호 중앙병무청장 등 11명에게 예비군 포장을 달아주었습니다. 첫 번째 방공 소방의 날 훈련이 지난 1월 15일 전국의 각 관공서와 직장을 비롯해서 자진 참가한 민간업소에서 실시됐습니다. 이날 훈련은 가상적기의 공습 아래 대피 구조 훈련과 공습 후의 소화 복구 훈련을 되풀이함으로써 전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. 이 훈련은 우리의 실제 생활을 통한 국가안보의 다짐이란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 하고 방심하다가 정작 일을 당하여 울부짖고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 평소의 생활에서 사전에 대비할 때 우리는 모든 우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